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룹 NCT 127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NCT 127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5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와우! 이게 정말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요. 점점 월드스타로 거듭나고 있는 NCT 127인데요. 3월 15일 빌보드가 홈페이지를 통해 빌보드 200의 상위 10개의 앨범을 발표한 기사에 따르면 NCT 127이 정규 2집인 NCT 127 네오존으로 첫 주에 8만 7천 유닛을 획득하며 5위를 기록해 탑10에 첫 진입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NCT 127은 이번 앨범으로 빌보드 200 차트에서 8만 7천 유닛을 획득했으며 이는 지난 2019년 6월 미니 앨범인 NCT 127 We Are Superhuman으로 빌보드 200의 차트 11위에 올랐을 당시 기록한 2만 7천 유닛에 비해 약 3.3배 증가한 수치인 만큼 현지에서 나날이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NCT 127의 막강한 파워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한 빌보드 200 차트의 탑10에서는 릴 우지 버트, 즈네 아이코, 배드 버니, 릴 베이비 등 세계적인 뮤지션들이 대거 포진돼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쟁쟁한 라인업 사이에서도 5위를 차지한 NCT 127의 글로벌한 위상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합니다. 빌보드 200의 5위에 오른 NCT 127의 정규 2집 NCT 127 네오존은 파워풀하고 중독성 강한 힙합 댄스곡 영웅을 비롯해 다채로운 장르의 총 13곡으로 구성되어 NCT 127의 유니크한 색깔을 만끽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영웅,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영웅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엄청난 칼군무부터 중독성 강한 후렴구까지 정말 빠지는 거 없이 모두 다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 있으시다면은 영웅 꼭 한 번씩 들어보시고요. 수록곡들 또한 다들 좋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빌보드 200의 5위 안에 진입을 한 한국 그룹은 NCT 127이 이번으로 네 번째입니다. 나날이 인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NCT 127.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가 많이 되네요. 크게 화제가 되었던 그룹 NCT 127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